방금 굴리고 왔어요, 방금. 지금 방금 굴리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충전하는 방법. 제가 배터리를 다 써먹었는데,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법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스위치 끄시고요. 자, 배터리 충전하는 방법을 가르치겠습니다. 배터리 충전할 때는 여러가지 충전이 있는데, 지금 준비된 게 지금 엑시드 충전기예요. 충전기도 어댑터까지 있으니까, 일단 배터리만 먼저 떼어볼까요? 배터리를 떼주세요. 차는 내리시고요. 배터리, 요거만. 내리시고요. 이제 배터리를 내리십니다. 배터리를 내려주세요. 자, 내리시고, 삐삐 있잖아요. 삐삐 체크기를 딱 떼주세요. 삐삐라는 거는 요 날씨를 유튜브 동영상 날씨라고 삐삐 검사하시면 나오는데 그 삐삐에 보시면은 요거 배터리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주는 체크기예요. 이제 차는 제가 내려주시고요. 이제부터 주인공은 차가 아니라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충전기, 자, 자 꽂혀가지고, 자 잘 되죠? 예, 우리의 로버트 손, 자 날씨라이프에는 로버트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로버트 손이에요. 자, 8700이 됐는데 지금 용량이 8000mAh 됐는데 8700 용량 좀 좋은 걸 좀 드렸어요. 얘는 4SEP예요. ESEP가 아니라 4S 하나 둘 셋 넷 네 개잖아요. 네 개짜리 셀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EP 2셀이란 뜻이죠. 자, 배터리 충전기 준비 다 하셔가지고 충전 코드, 이거는 차에서 충전하는 거 계속 찾아야 되겠네요.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꽂으셔가지고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요거 요거 필요한데 요거 요게 지금 딘스 잭이시고요. 나머지 잭은 저기 뭐 그 엔진 차 할 때라든가 부스터라든가 부스터 충전기 수증기 충전기 할 때 쓰는 거예요. 뭐 버리지는 마시고 나중에 엔진 차 하실 때 그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일단은 충전기 주인공이니까 충전기를 딱 이렇게 멋있게 받으시고요. 네, 파워서플라이 밥을 주려면은 220V를 10V 해주는 파워서플라이가 되겠어요. 파워서플라이는 국내에서 유명한 이제 명호전자라고 있어요. MH 명호전자. 명호전자께 그래도 굉장히 잘 나와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꽂습니다. 여기 충전의 방식은 매우 쉬워요. 엑시드라 검사하시면 나와요. 근데 우리님께서는 오늘 4월 7일자로 구매하셨기 때문에 4월 6일인가 7일인가 까먹었다. 6일인가? 네. 항상 앞서가는데 오늘 6일이래요. 7일이 아니라 4월 7일. 이제 하루는 앞서가 너무 앞서갔네요. 자, 그 배터리는 꽂는 거는요. 여기다가 메인을 꽂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보조잭을 꽂으십니다. 보조잭을 꽂으십니다. 이렇게 보조잭이 있을까요? 보조잭이 여기 있습니다. 흔들지 마시고 이렇게 꽂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잭 보조잭 꽂았습니다. 자, 뒤 꽂은 상태에서, 자, 뒤 꽂은 상태에서. 짜자자자자잔. 자, 잭이 있습니다. 보이시나? 예. 1, 2, 3, 4번 버튼에서 1번 버튼 눌러서 배터리 타입 선택하시고요. 리튼 폴림 받아 넘어왔지만은 한 바퀴 돌면서 리튼 폴림 다시 옵니다. 사이클이에요. 리튼 폴림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건너 뛰는 겁니다. 자, 이게 나중에 써먹을 거예요. 자, 얘를 건너 4번 버튼 누르시면은 리튼 폴림 6A 22.2V. 얘는 파워 서플라이 5A이기 때문에 5A라 됩니다. 한번 누르면 깜빡거리게 돼요. 깜빡거리는 거를 내립니다. 내리신 다음에 원패를 치고 그 다음 칸 넘어가려면 눌러요. 칸 넘어갔죠? 7.4V이기 때문에 7.4V를 내려야 됩니다. 내렸죠? 리튬, 볼륨어, 5A, 7.4V 다 됐네요. 세팅이 다 됐다면은 오른쪽 버튼을 길게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한 번 더 누르시면은 충이 되는 겁니다. 배터리가 좀 들어갈 거예요. 7.4V인데 지금 7.5, 7.6이 올라갈 거고요. 얘는 지금 암페어, 들어가는 암페어, 들어가는 용량, 들어가는 시간, 얘는 용량이에요. 그래서 1, 2, 3, 4번부터 두 번으로 충전했겠지만 이 안에 배터리가 잘 충전되고 있는 걸 보려면 3번 버튼 누르시면 은 1셀, 2셀, 3, 4, 5, 6셀인데 1셀, 2셀, 요 셀 있죠? 셀 바란스 요째 이걸 해서 셀을 알 수가 있는 이런 체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충이 다 끝났으면 이거 삐삐삐 거릴 거예요. 제가 멈춰주시고, 자, 지금 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충전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이 배터리가 아니라 이 배터리 충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다시 나왔어요. 맨 마지막 세팅 됐습니다. 그러면은 내 마지막 세팅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바란스를 꽂아주시고 바란스를 예, 반대쪽으로 꽂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쪽으로. 예, 이 방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꽂아주시고 길게 한번 짧게 한번 드시면 끝이에요. 길게 한번 기다렸다가 짧게 끝. 자, 그럼 들어가는 용량, 들어가는 암페어, 들어가는 시간, 그 다음 용량, 현재 볼테이지. 그 다음 3번 누르면 어떻게 돼서 3번? 3번 누르면 3.81. 좋죠. 배터리, 울트라 배터리. 역시 VTS 코리아 나오는 우리 울트라 배터리가 편차가 거의 없습니다. 편차가 없는 상태에서 4.2까지 올라가시면은 만충이에요. 만충.
충전이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이렇게 배터리가 충전이 됐다가 먹었다가 충전이 됐다가 먹었다가 되는 거예요. 충전 먹었다 쭉 먹다가 이만큼이죠. 이만큼 나면은 이게 10분도 걸리고 20분도 걸리고 30분도 걸려요. 그러니까 다 됐다고 하더라도 4.2A로 좀 더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배터리 충전을 완벽하기 위해서 좀 더 기다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4.2되면 거의 완벽하게 된 거고 90% 넘는 거고 95% 되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할 때는 30% 정도 남기면 삐삐삐 거리면서 삐삐가 이제 울려주는 거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차량 준비됐고 배터리 됐고 충전이 됐고 다 준비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잘 주행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차량과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궁금한 점 의문사항, 궁금사항, 애로사항까지. 저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우리 애는 나중에 모터 뜨거워지면 곧 여름이 오거든요. 4월달, 5월달, 6월달 넘으면 이제 7월달, 8월달 이게 뜨거우니까 여기다가 히트싱크 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바디 씌우고 마무리할게요. 자, 바디 씌우실 때는 이 전선 정리를 잘 하시고 이렇게 나중에 또 뭐 업그레이드 할 거 있으면은 또 업그레이드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타이어 나중에 타이어도 업그레이드 하면 좋겠어요. 타이어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블럭 타이어로 바꾸셔야 되고 얘를 몬스터 타이어 껴도 괜찮아요. 큰 타이어 껴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조종기도 나중에 뭐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면 좋겠는데 일단 기본 조종기도 눈에 안 볼 때까지 멀리 가는 조종기니까요. 아르마드라는 거 조종기 좋고요. 오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타일론이었습니다. 타일론 짱. 오케이.